영어 실력을 올리는 비법의 아이코인 올리비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실생활에서 바로 쓰는 올리비아의 11분 직업별 해외 여신 것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계속해서 버스 택시 드라이버 편, 기사님들 편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택시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님들이 뭐 혹시 여기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자, 여기 혹시 중요한 이런데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병원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좋은 곳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뭐 가볼 만한 곳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런 말 종종 들으시죠? 자, 저 같은 경우도 외국에 나가서 다 아는데 말고요. 자, 현지인들 뿐만 아는 막 그런 좀 스페셜한 곳에 가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도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기사님들 오늘 집중해 주시고요. 자,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이에요. 관광지 좀 추천해 주세요가 되겠는데요. Can you recommend any good place?가 되겠네요. Can you recommend any good place? Can you recommend any good place? I recommend 63 building in 여의도. I recommend 63 building in 여의도. Can you drop me at the nearest post office? Can you drop me at the nearest post office? 네, 여러분 발음 잘 들으셨나요? 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볼 만한 곳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Can you recommend any good place? 여의도에 63 빌딩을 추천합니다. I recommend 63 building in 여의도.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려주세요. Can you drop me at the nearest post office?가 되겠네요.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우리가 신나게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 손님이 얘기를 해요. 아, 저 여기 좀 혹시 가볼 만한 관광지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외국에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이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럴 때 우리 이제 당당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자, 우리 리스닝 강화를 위해 손님의 말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울에서 가볼 만한 관광지 좀 추천해달래요. 자, 우리 먼저 추천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야겠다, 그렇죠? 자, 추천이라는 말만 알아들어도 대충은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recommend이라고 할 거예요. 자, 따라해볼게요. recommend, recommend, recommend.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추천이다. 추천이라는 단어가 recommend이구나. 자, 이거 우리 여러분들께서 외국에 나가셔서 뭐 레스토랑이나 아무데나 가셔서 뭐 음료 추천해주세요. 음식점 추천해주세요. 등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an you recommend 하면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뭐뭐 해주시겠어요? Can you가 앞에 붙었어요. 자, could you라는 말도 해도 되고, 그쵸? 자, 좋은 곳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가볼 만한 관광지를 좋은 곳으로 이렇게 대신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좋은 곳, place, 어디서요? In Seoul, 서울에서. 자, 한번 해볼게요. Any good place. In Seoul. 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Can you recommend any good place in Seoul? Can you recommend any good place in Seoul? 자, 따라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ny good place in Seoul? 자, 따라 하셔야 늘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you recommend any good place in Seoul? 자, 서울 대신에 그죠? 여러 가지 뭐 부산이면 부산, 뭐 대구면 대구, 뭐 시드니면 시드니, LA면 LA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넣으시면은 상관이 없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여의도에 63 빌딩을 추천합니다 라고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추천합니다 방금 어떻게 썼어요? recommend이다, 그렇죠? 자, 63 빌딩은 바로 63 빌딩이라고 할 거고요. 어디에 있는 거? 여의도에 있는, 아까 장소 앞에는 in 붙었었다, 그렇죠? in Seoul, in 여의도,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I recommend, 누가 추천해요? 내가, 그렇죠? I recommend 63 building in 여의도. I recommend 63 building in 여의도.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I recommend 63 building in 여의도. 그렇죠. 자, 추천하다가 뭐라고요? recommend.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바로 패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recommend 63 building in 여의도. 자, recommend 패턴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사동에 있는 닭
더긴 병원을 추천합니다. 자, 외국인들은 당연히 병원이 어디가 좋은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쵸? 무작정 우리 택시 드라이버 분들한테 여쭤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우리가알아듣고또아는데뭐이렇게추천해주시면되는데자한번볼게요내가추천해요그쵸추천합니다내가추천하는거예요그래서 I recommend 이라고할거예요그쵸내가추천하니까그리고 Dr. Kim 병원이에요 Dr. Kim 그래서 Dr. Kim's Hospital 병원은 Hospital 이다그쵸어디있는거인신사동이라고하시면되겠네요자한번해볼게요 I recommend Dr. Kim's Hospital어디있는거인신사동아주명동에있으면인명동여의도에있으면인명인명동여의도막이렇게여러가지로뒤에쓰시면되겠고요그쵸자하나더해볼게요강력하게이제품을추천합니다자강력하게어떻게하실거예요뭐이거일하실때여러가지로또추천을해주실수가있는데이거좀다른내용이지만제가또한번넣어봤어요자강력하게추천을할때조금추천하는게아니라강하게추천할때우리가 highly 라고하실수있어요 I highly recommend highly 같은경우는수준이나양같은게굉장히높이고도로이렇게추천을할수있다이렇게우리가강하게또얘기를할수가있겠네요 I highly recommend 따라해주세요 I highly recommend 강하게추천해요뭘요이제품을그렇죠우리물건사러가면이런얘기많이듣죠 This product 제품 product 자한번더해볼게요 I highly recommend this product 자이제우리강하게표현할때어떻게하신다고요 Highly recommend 자 recommend 가뭐예요여러분추천하다아시겠죠자바로넘어가도록할게요자손님이얘기해요가장가까운가장가까운우제국에서내려주세요라고하네요자내려주세요어떻게표현하실거예요여러분생각을해볼게요 drop me at drop me at 자 at 뒤에장소가나올거예요자 drop me drop me 자 drop me 하면은나를저를내려달라고할때쓰는표현이고요자 drop somebody off 하면은누구를내려주다차에서내려주다 drop somebody off somebody off 근데 off 를넣어도되고안넣어도되고참안넣었어요더심플하고더간단하게자저를내려주시겠어요 can you drop me at the 자가장가까운 nearest 가까운게 near 이다그죠 nearest 제일가까운 est 가붙으면최상급이죠제일가까운 nearest 어디우체국 post office 한번따라해볼게요 can you drop me at the nearest post office가장가까운병원에해주세요하면은 Can you drop me at the nearest hospital? 그럼되겠죠은행이면 Can you drop me at the bank? 이렇게하시면되겠네요그쵸자그럼제가데려다주다라고할때는어떤표현을쓸지제가알려드릴게요 Give a ride 하면돼요 Give a ride. Are we? Give a ride. 이렇게하시면돼요데려다주다아니면우리가막이렇게차를타고가잖아요친구차를아너그쪽방향이면은나그우리집앞에좀내려다주면안돼 Can you drop me at? 이렇게뒤에또해주시면돼요그쵸 At my place 이렇게하시면되겠네요자한번더따라해볼게요 Can you drop me at the nearest post office? 자마지막으로한번더천천히하고넘어가도록할게요 Can you drop me at the post office? Very good, excellent 너무잘하셨어요자그랬더니우리가 drop me at 을안살펴보고갈순없겠다그렇죠자한번더짚고넘어갈게요자여의도에서내려드릴게요자이제우리기사님들이말씀하실수있어있게끔제가이렇게넣어봤어요여의도에서내려드릴게요누가내려드려요내가 I will 할거예요내려다드릴거예요그쵸뭐뭐할것이다 will 미래예요그쵸 drop you 누구를당신의 drop you 예요그쵸아까는 can you drop me 해주시겠어요나를내려주시겠어요이거는제가당신을내려드릴게요니까 I will drop you 어디에 in 여의도이렇게하시면되겠네요자그래서이제기사님들도자말씀하실때는 okay 만하시지마시고아거기서내려드릴게요혹시뭐찾는데가있으면은아여의도가좋겠네요여의도에서그럼내려드릴게요라는식으로이렇게쓸수가있겠다그렇죠한번따라해볼게요 I will drop you in 여의도따라하셔야늘어요 drop you drop you drop drop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I will drop you in 여의도.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서울역에서 내려드릴게요. 아우, 저 지금 부산 가야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요? 그럼 서울역에서 내려드릴게요. 자, KTX 타신다고요? 서울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누가요? 내가 I will drop you at 어떻게 하시면 돼요? Seoul Station. 자, 역은 스테이션이다.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I will drop you at Seoul Station. 자, Station. 한번 내볼게요. 따라 하셔야 돼요. I will drop you at Seoul Station. Very good.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손님이 막 얘기를 해요. 막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기 뭐 은행도 가야 되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가면 되나요? 다음 정거장에 내리셔서 자 버스 드라이버 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내리셔서 쭉 걸어가세요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데 보시면은 뭐뭐 하시는 게 좋겠다. 이 should 그렇죠? 조동사 should 뭐뭐 하는 게 좋겠다. Get off at 내리다 하차하다. Get off 해볼게요. Get off. Get off. 어디서요? At the next stop,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Keep going straight. Keep 하고 ing 붙으면은 계속 뭐뭐를 하다, 뭐뭐를 하세요라는 말이에요. Keep going straight. 계속 쭉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내리셔서요? Get off at the next stop 하셔서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따라해서 늘어요. You should get off at the next stop. And keep going straight. Very good. 자, 내리다가 뭐라고요? Get off다. 우리가 버스에서 내려도 get off. 뭐 지하철에서 내려도 get off. 하차하다 내리다는 get off라고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우리 오늘 배웠던 거 복습을 할 텐데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Are you ready? Okay, let's go. 자, 가볼 만한 곳좀 추천해 주세요. 추천이? Recommend. Can you recommend any good place? 여의도의 63 빌딩을 추천합니다. 자, 어떻게 썼어요? I recommend 63 building in 여의도. 자,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려주세요. 내리다. Can you drop me? 그렇죠. At the nearest post offic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뭐 내리다, 뭐 추천해 주시겠어요? 등등등 여러 가지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계속 반복하시면서 따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이젠 나도 할수 있다. 여러분이 영어 부분 해주세요. 가볼 만한 곳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의도에 63 빌딩을 추천합니다.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려주세요.